이것만 봤을 때는 역시 이어폰은 나는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요? 음질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의 신제품 블루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갤럭시 사용자긴 하지만 이게 에어팟 프로를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버즈 프로 가까이 좀 업그레이드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을 까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설명서 관련한 거는 별거 없어요. 본체랑 케이블은 USB-C 2.0이겠죠? 팁이 있습니다. 팁 세트. 아마 이거는 배랑 소일 거예요. 기본 껴져 있는 게 아마 중이고. 그리고 친환경 패키지죠. 종입니다, 전부 여기가. 왜 이렇게 유광을 좋아하는 걸까? 무광은 약간 플래그십의 약간 그런 건가? 근데 애초에 버즈 이것도 난 유광을 만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일반 버즈는 무광이어서 훨씬 더 간지났거든요. 얘도 유광이네. 아무튼 케이스 형태는 이렇게 동일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삼성 사운드 바이 AKG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운드 바이 AKG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자기들이 먹었으니까 AKG 기술 넣었다는 걸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양은 완전 다르네요. 플러스 가 요렇고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프로입니다. 여기 케이스 안은 진짜 완전히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안은 디자인 훨씬 간지나네. 색 배합은 괜찮네요. 모듈을 보면은 엄청 동글동글해졌어요. 원래는 약간 각져 있고 이런 느낌이었죠. 원래 버즈랑 버즈 플러스는 글로시한 느낌 바뀐 거 빼고는 디자인 자체는 거의 동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바뀌었어요. 버즈 라이브 있죠? 완두콩 같이 생긴 거. 걔를 이제 벗겨가지고 안에 알맹이 느낌? 보시면 마이크 하나, 마이크 두 개, 외부 마이크겠죠? ANC-S는. 그리고 내부 마이크는 이게 내부 마이크인 것 같고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괜찮은데 모듈? 한번 껴봅시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끼는 거지? 요렇게인가? 어! 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했는데 왜 안 떴지? 여기 내 갤럭시 다시 빼고 이거 해야 되나? 떴다! 갤럭시 버즈 2 설정은 간단하죠? 전작에 비해서 추가가 된 부분은 주변 소리 듣기 기능. 기능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본 센터에 와 있고 마이너스 크게. 오! 아 진짜 사운드 소리 크기가 확 달라지네요. 이 친구 때는 사운드 크기 조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켜고 끄는 기능만 있었고,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1, 2,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청기 같은 느낌이죠. 맨날 솔직히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말해드리면은 얘보다 좋진 않아요. 얘는 진짜 약간 이어폰을 안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좀 가미가 되는, 특히 소리를 좀 키워 했을 때 그게 좀 커지는데, 지금 중간 정도로 했을 때는 그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퀄리티가?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오! 생각외로 괜찮은데? 저희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확 느껴지거든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원래 이래요? 아, 그 제가 삼성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러죠? 이거 오른쪽에서만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근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켠 상태로 그냥 음악을 들어볼게요. 사운드 퀄리티는 버즈 프로 쪽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착용감이 버즈 프로가 좀 쓰레기 같네요? 토르 해머가 있는데 그 해머에 손잡이 부분을 귀 속에 끼워 넣는 느낌이에요. 바깥쪽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엄청 신경 쓰여가지고 사운드에 집중이 좀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이제 착용감이 편하니까 훨씬 더 사운드에 집중이 돼서 실제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얘가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비교군! 가격 대비해서는 비교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얘 퀄리티랑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와, 얘는 진짜 이 외부 소음 듣기는 퀄리티가 미친 수준이에요. 아니, 이어폰을 안 끼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갤럭시랑을 연결하기가 귀찮다. 아 근데 외부 소음 차단 있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둘이가 나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자연스럽게 차단된다는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깔끔하게 차단된다는 능력 자체는 버즈 프로 측이 훨씬 좋네요. 얘도 그렇고 에어팟 프로는 지금 제가 이게 순정이 아니고 이 커스텀으로 다른 걸 팁을 단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달면 조금 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좀 더 차단이 잘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별로 안 끌리는데요? 에어팟 프로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저 에어팟 프로 안 써도 되겠는데요?
저 이제 통화 녹음 때문에 갤럭시 폰이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에어팟 프로 쓸 때마다 약간 페어링 부분에서 귀찮은 게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무게도 가벼운 것 같은데? 모듈 들어있는 게 52g, 프로가 57g, 얘가 56g. 확실히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들었을 때. 근데 4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8%? 7%? 뭐 이 정도 차이니까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그거긴 하죠.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괜찮은데요? 모듈 보기 보자. 얘 커스텀 한 걸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 5g. 5g. 프로는 좀 무거운 것 같던데. 6g. 확실히 귀에 꼈을 때는 이게 1g 정도 차이도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착용감도 별로고 무겁다는 느낌이 확 들었었는데 얘는 좀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유광이 좀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성능 때문에 그런가? 아! 그래서 바뀐 거 모듈 배터리 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R만 사용했을 때는 플러스에 비해서 이 2가 배터리 사용이 거의 한 반 토막 정도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케이스 용량이 크니까 충전에 쓰는 거지 뭐 그게 상관없기는 한데 삼성이 공식 표기하는 스펙상으로는 얘가 이제 음악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버즈 프로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통화 기능으로 썼을 때는 얘가 더 적게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ANC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 소모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이 친구가 에어팟 프로하고는 솔직히 비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버즈 프로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래서 가성비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로 이거를 줬는데 뭐지? 이거는? 아! 이거 해서 쓰라고 고리에서 이렇게 케이스도 줬습니다. 무광! 케이스 끼니까 무광이네요. 단점해서. 그리고 통화 품질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체크하지? 아! 여기서 걸어다니면 징징 소리 나고 바닥에서 게스트입니다. 아, 또 어쩌다 보니 또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또 뭐 게스트까지 이렇게 돼버렸네. 뭐예요 이거? 저 뭐라 할 거냐면 통화품질을 테스트하려면 사람, 전화를 그렇죠. 더 하면 되는 건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되죠. 딱 그 있어요. 또 이어폰을 딱 끼고 통화했을 때 그 특유의 그 음질 그 또 느낌 아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 괜찮아요? 그냥 통화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 들어봤을 때는 얼추 이어폰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갤럭시 버즈 2. 네.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말고 버즈 프로 전작 중에서 비싼 거 어허. 한번 바꿔볼게요. 들리시나요?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버즈 프로입니다. 버즈 프로. 이 전에가 뭔가 목소리가 더 뚜렷하던 건 있어. 근데 그래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에어팟 프로 이것도 비교 대상이 또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애들과 또 만났을 때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잠시만요. 얘는 애플 기기 때문에 연결이 그치 너가 선택한 에어팟이다. 견뎌. 여보세요? 네네. 지금 에어팟 프로로 왔는데 애가 느껴지시나요? 민정이님 혹시 이거 광고인가요? 아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광고 아니죠? 상관없어요. 아, 제가 사실 삼성 반데 이것만 봤을 때는 역시 이어폰은 나는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음질만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에어팟 프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많이 나구나.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통풍은 이기기 힘든 게 에어팟은 아래쪽으로 마이크가 나 있어서 입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크 자체가 입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얘들이 더 좋으면 괴물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옛날엔 놀림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인식이 바뀌어서 아 단지 난다 하고 느낄 뿐이지 디자인적으로는 통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에어팟 프로 수준의 통품이 아니더라도 듣는데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서 요번에 느낀 건데 확실히 이 친구들은 통화했을 때 약간 깨지는 거? 그 이어폰으로 막 했을 때 깨지는 그 소리가 살짝 있긴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 필터 껴가지고 최대한 노이즈를 없애려고 하는데 원본 퀄리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렇죠. 목소리까지 같이 갈려나가는 그런 느낌. 얘가 좀 특이한 게 그냥 통화를 했을 때 그 그냥 고요함 입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통화 딱 했을 때 뭐지?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얘들 통화를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뭐 지하철을 가거나 외부에서 통화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뭐 일단은 이게 갤럭시 메인폰에 저는 이거를 원래 쓰는 사람이었는데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사운드 퀄리티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갤럭시 쓰나 아이폰 쓰나 본인 편한 거 쓰는 게 맞긴 하지만 갤럭시 생태계를 쓴다면 그래도 연결 편의성은 있기는 하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USB-C 타입입니다 갤럭시 쪽에. 근데 버즈 같은 라이트닝. 근데 어차피 유선 충전을 거의 안 하긴 하잖아요. 요즘 무선 충전기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저는 대부분 유선. 아 그래요? 아직 저는 아날로그 시대라가지고 좀 아직 약간 뭐랄까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아직 섞여있어가지고 그 무선을 잘 믿지를 못해요. 신뢰가 안 간다랄까? 뭔가 꽂혀있어야 그 마음이 편안한. 이거 모르시죠 잘? 잘 모르겠네요. 너무 신세대세요 이게. 저 이제 선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차가 이제 테슬라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그 AI로 변해버렸어 사람이 그냥. 나 이 핸드폰도 요즘에 그냥 선으로 꽂고 충전해 아직도. 핸드폰은 그럴 수 있기는. 어허 본인의 그 속마음을 당장 말하지 못할까. 어? 아, 근데 핸드폰은 이제 사용하면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솔직히 케이스는 충전 꼽아놓고 R은 그냥 쓰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혹시 훈수를 두시는 건가요? 진짜? 아, 아니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유선으로 충전 열심히 하는 분이 꼭 있을 건데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네. 삼성 무선 트리오 충전기 좋습니다. 하나 사세요. 아무튼 그렇고 좋아요. 사는 것도 추천. 프로는 비추천 사지 마세요. 일단 저는 이거 쓸 것 같아요. 당분간 에어팟 프로는 버리고 좀 얘 써보고 외부에서 통화를 하는데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려 이런 소리를 별로 안 한다 하면은 얘를 계속 쓰고 만일에 좀 시끄러운 데서 통화를 계속 하는데 그 눈재현님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이러면은 이제 얘는 봉인하고 에어팟 프로를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에어팟이 맞는 것 같고 아이폰인데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가 없으면 그 아이폰 쓰는 사람 아니죠. 이 발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게요.